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그 어려운 걸음 하셔서 많이 찾아주신 우리 내 기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삼삼동지회 아남골 호랑이 대한민국과 고려대학교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부르시겠습니다.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수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광복회 강북지회장 김범일이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선열의 자손이신데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의열단 단원으로 맹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광복회의 일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애국적인 행동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김성은 한국학연구소 소장님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저 8월 15일 날 그 강연 때문에 나와서 축가도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 축가의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이따가 좀 막걸리를 보내드립니다. 건주가를 해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병열 중랑 고대교회 중랑 지부장 소개합니다. 우리가 중랑구 소속 분들 많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 계셔? 아, 장 총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자리 안 계시니까 내가 모여요. 교회 자리에서 우리 같이 삼진방 교회 대표에서 이학수 회장이 오시고 했었는데 지금 불편하고 막 일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저 삼진방 조의분 장광문 총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데일리 대표로 있는 조충렬 대표 오셨는데요. 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조충렬 대표입니다. 안동데일리 신문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제가 저 인사말씀 드리는 순서인데요. 우리 이기순 총장님이 3시 반이면 일어나신대요. 오셔가지고 또 그냥 가시고 나면이니까 이기순 총장님이 우리 저 대한민국 같이 헌법이 같이 이를 먼저 듣고서 대인단도 기운 주겠습니다. 나오세요. 인사 걸어서 일단 할 거예요. 아니 총장님 먼저 하세요. 총장님 먼저. 여기도 가운데 오고 싶은데. 우선 이 상상해서 대한민국과 고려대학교 망한호랑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한 데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그 8.15 광복 건국절을 맞아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대 총장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공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북경대학 로스쿨 원장이 한국에 오는 기회에 그때 당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소위 스카이 대학의 로스쿨 원장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헌법재판소가 딱 나오니까 대한민국 헌법책에 있어서 하나 가져가도 되냐고 가져가 된다 그래서 가져와서 서재에 놓고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헌법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거기에 제가 고민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고하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뭐 오늘 같은 우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3.3회 이런 조직이겠죠. 가치를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 조직의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가 총강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에 관한 거고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개인의 가치에 관한 거고 40조 아래가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헌법개정, 재정 이렇게 조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30개의 주문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같이 조직의 가치, 우리 국민 개인의 가치가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데 고민을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우리 삼성동대 김현석 회장님께서 제게 주셔서 지난 8월 15일 날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다니면서 얘기만 해서 칼자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논문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정말 저는 이 교수하면서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다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같은 모든 분야에 이제는 더 글쓰기는 싫어서 안 하기 그랬지만 제가 이제는 잘못 만나서 이 김현석 회장님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우리 김현풍 실제가 저한테 친동서라서 한 끝 제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끝수에 밀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서 이 책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 고려대학교에 대한 글을 하나 이것도 이제
양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걸 제가 강의를 좀 하고 해서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요즘 이제 특히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그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새벽 3시 일어났는데, 3시 일어나면 4시 반 뭐든지 다시까지 이메일도 체크하고 써야 될 사실 글도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사온 휠체어가 있어. 거기 앉아서 밖을 내다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이 태릉에서부터 롯데 123층까지 한 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데, 차를 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잘 견뎌갈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러분들도 다 같이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그 걱정을 좀 조금이라도 좀 무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생겨난 일이 사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임도 정말 뭐 생각이 나름